가볼게, 선생님이. 저기 칠판 보자. 자, 이런 독서를 뭐라고 한다? 그래서 너희 선배들이 끊임없이 뭐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끊임없이 뭐라고 하는 거야? 독서가 제일 무서워요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지금 너희가 풀고 있는 2015 선생님 지금 제일 어려운 거푼 거야. 이때 1등급 컷이 얼만 줄 아니? 얼마일 것 같아? 요새 1등급 컷은 너희 모의고사 1등급 컷은 막 얼마야? 막 96, 막 95, 98막 이러잖아. 이 당시 이 수능 당일날 그 공부 잘하는 재수생들 다이 89점까지 내려갔다가 수능 당일날 까보니까 91점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 89가 1컷이라는 건 곡소리 났다는 거야. 애들 거의 다 80점이나 뜻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알겠지? 근데 역시나 91까지 올라갔지만 어쨌든 그 어려웠던 애가 이때 수능 기출이라 그러니까 수능 기출에 꽂힌 거지. 이건 더 7번 풀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겠지요? 그 중에 이렇게 됐던 거에 결정타가 얘였다라는 거고. 그럼 이게 독서잖니? 자, 요거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자. 무슨 색, 기억하는 거 무슨 색 쓸까? 보라색 쓸까? 자, 기억하자. 이 독서를 무슨 독서 특징이라고 하는지 아니? 이거 입문지문이요. 이거 필요 없어. 입문지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요. 혹은 정보량이 세려 박은 지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보량이 많다라는 건 무슨 말이지? 정보량이 많다라는 건내 두뇌가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야. 뭐가 됐다라는 거야? 헐, 띠바 이런 욕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한다니까? 이럴 때내 말은 선생님이 뭐라는 거야? 이럴 때 져야 돼? 아니면 이거 이겨내야 돼? 이겨내는데 이걸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야.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 나오거든 얘들아? 그러면 너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 근거, 위치라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어떤 단어의 근거, 위치라도 기억하자야. 그리고 나는 찾아올 수 있다. 근거를 뭐 한다? 악착같이 막 끊임없이 막 위아래, 위아래로 근거 찾아갈 것이고 미세한 근거, 추론 근거, 그죠? 그리고 환원. 환원이 뭐지? 단어 바꾸기. 어쨌든 근거 찾는 전략으로 찾아온다. 요게 중요한 거야. 자, 먼저 해볼게. 이제 지문 해줄게, 선생님이. 자, 역사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에 정의한 바 있다. 아, 나와 내가 아닌 것과 투쟁. 역사는 그런 거래. 뭐, 됐어. 무장투쟁 필요성, 역사는 독립운동가. 이런 생각은 투쟁만을 가는 강경론자는 비춰지게 한다. 하지만 식민지 민중, 제국주의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의 연대를 지향했다 빡쳐야겠지, 연대. 투쟁만 한게 아니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지? 연대. 자, 그래서 투쟁과 연대. 자, 얘들아, 이 과가 나오면 되게 중요한 거야. 일, 이지. 자, 우리, 요 기억하자. 와과. 이거 뭐죠, 이거? 접속조사잖니. 문법 문제에서 접속조사 아까 꽃 이랑도 했었지. 처럼 비문학에서 와과가 나오면 우리의 친구들은 도그무시예요. 와과 따위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능 독서 비문학 지문에서 와과가 나오면 그 핵심이야. 주제야, 주제.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투쟁과 연대 1, 2 항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는 모순되지 않은 거였어. 이를 야, 이가 뭐야 이거? 지시어지. 얘를 또 받았지 얘들아.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중요한 거 뭐라 그래? 중심? 화제구나. 이렇게 잡았었어야 되는 거지. 우리 항상 독서 1문단 읽으면서 뭐 해야 되는 거지, 얘들아? 중심 화제 궁금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아까 중심 화제 뽑으려고 했니? 네. 왜날 째려보지? 안 했니? 독서에서 1문단에 중심 화제 뽑을 생각 없다면 독서를 하나도 안 배운 친구예요. 우리 앞으로 할 겁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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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많은 것처럼 내가 목소리 변조한 거야. 얘들아, 약속했다. 를 내가 한 처음 얘기했니? 다음에 할 거니? 네. 즉,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사상의 핵심인 아를 정확히 이해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야, 투쟁과 연대야. 투쟁과 연대가 중요한 거야. 이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아의 개념을 이해해야지. 신채우가 투쟁과 만한 사람이나 연대도 한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다. 자, 그래서 아 개념 가자는 거야. 자, 이제 아에 아란 자기 본위에서 자기 본래 위치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맞지? 난 내가 누군지 알아.
항상 나와 상대하고는 존재인 비하와 마주한 주체. 네가 비하니까 비하의 반대말 아지. 이만 어려운 거지 지금. 난 내가 누군지 알아. 아. 그리고 너와 다른 아. 이 아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구나. 그 다음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어려워. 상대성 나왔지? 무슨 말이냐 얘들아? 자신을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 상대성 나오면 니네 뭘 떠올려야 되는 줄 아니? 상대성의 반대말 뭐예요? 보편성도 있고 절대성이죠.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 얘는 가치가 하나, 상대는 여러 번 될 수 있어요. 즉 자신이 아가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 뭐냐면 너도 아, 니도 아, 니도 아, 니도 아, 나도 아라는 뜻인 거야. 얘들아, 아가 하나니 여러 개니? 여러 개죠. 아가 하나면 그 신이지. 니 하나 내 하나 어떻게 똑같아. 자, 내가 뭐 하는 줄 아니? 상대성의 의미를 떠올렸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얘들아, 이 상대성이란 말 지금 또 나와 안 나와? 다음에 다음에 입문점에 또 나와요. 저 용어는 됐지요? 또한 비하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상대성, 아가 되는 상대성 뭐야? 이 아는 여러 가지 아가 있을 수 있는 상대성도 있고요. 얘를 상대하잖아요. 이런 상대성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아라는 건 뭐야? 절대성이라는 거야? 상대적이라는 거야? 상대적이란 뜻인 거야. 근데 이 아를 일본은 뭐라고 한 줄 아니? 절대적이라고 한 거야. 우리 일본을 따라와라 라는 거야.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싶은 거 뭐라고 한 거야? 신채원은? 아가 어떻게 절대적이나 하니? 일본만 어떻게 천황만 아니?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게 원래는. 우리 조선민족도 아가 있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상대적 딱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 다음 신채원은 조선민족의 생존과 반전을 기록하는 모세가 산소 상고사. 아 이러한 특성 이러한. 자 이러한 뭐라 하지 아까? 지, 시, 어? 그럼 이러한 특성 뭐야 이거? 상대적인 특성 이런 뜻인 거야. 얘들아 너희들 지시 아까 봤어 안 봤어? 우리 친구들 보기 좀 보자. 여기 보자 얘들아. 우리 와가 무시하지 말자. 지시어 무시하자. 얘기해봐 다시 자. 지시어 무시하지 말자. 알겠지? 수능 당일날 비문학 독서에서 지시어는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그는 아예 자성. 자 또 나온다. 뭐야 새로운 정벌에 나오는 거야 이럴 때. 우리 뭐 이거 어떻게 되더라? 채집해야 되는 거지. 왜 채집해야 되는 거지? 이따 뭐가 때문에? 뭐가 되기 때문에? 근거. 자성.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 고유성을 유지하는 항성. 또 나왔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어낸 변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자, 뭐 어떻게 돼 이제? 아, 자성이라는 것은 뭐다? 항성 플러스 변성이다. 나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과 변하는 걸 합쳐서 내가 있는 거야.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서 자각하면 맞지? 항상 똑같으니까 자각할 수 있지. 변성을 통해 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지. 변성, 비야. 내가 아닌 것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자,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의 또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봤다. 됐지? 우리 애들아, 여기까지 왜 읽은 거지? 우리가 왜 항성과 변성과 자성과 상대성을 알아야 되지? 이게 다 뭐야 이거? 아의 개념이지? 우리가 아에게 왜 알아야 되는 거지? 신체가 뭐 했다라는 거야? 투쟁한 테러리스트 IS가 IS만이 아니라 연대됐다는 걸 증명해볼게. 아의 개념으로. 그 아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니? 이 증명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구조가. 그 다음 자, 신의 알을 또 소화하자.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건지 아니? 아, 이제 띠바 욕이 나오는 게 시작하는 거야. 왜 욕이 나올까? 고마워라. 마이 무다 아이가. 이미 내 머리는 특수다. 아, 띠바. 이게 이제 모든 일이 나올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알았어. 하지만 나는 어디에 뭐가 위치했는지 알고 이따 찾아올 거야. 소화하자. 그에 따르면 소화는 개별은 개인적 아이고 대안은 국가다. 소화는 자성은 같지만 상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또 나왔지 용어가? 왜 소화는 상성이 없지? 사람 죽으니까. 왜 보편적이지 않지? 아는 아까 뭐였어? 아는 상대적이었지. 근데 대안은 자성 같지? 얘도 갖고 얘도 가졌지? 그지? 그런데 상성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왜? 대안은 뭐기 때문에? 국가는 상속적인 거지. 나랑 유지되니까. 너는 없어도 나랑 대한민국 유지되잖니. 그 다음 상성이란 시간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역 파급되는 것을 말한다. 보편성이란 공간의 의미고 상성은 시간의 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나라는 시간적으로 영속되며 공간적으로 차지한다는 뜻인 거지.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진데 보편성 확대를 통해 오래가는 건 상승 실현되며 상승 유지 통해 아 서로 도와주는구나. 대화가 자성을 장악한 이후 이때 뭐 하는 거야? 아 띠바 뭔 개소리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때 져야 돼? 아니면 이따 찾아와야 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치?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보편성을 상실할 수 있다. 만약에 대학의 항성이 뭐야 아까? 항성 뭐였지 아까 항성이? 항상 지속한 성질이지. 그거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고 멸절할 것이지. 왜? 항상 이거 조선 아니야 조선 이거. 조선이 변성이 약했잖아. 조선 시대가 그 망했잖아. 조선 500년이니까 항성이 있었는데 항성이 자꾸 변성이 크면 주체 대응하지 못하고 우월한 비약에 정복당하는 거지. 얼마 안 되니까. 그다음 자 이러한 아예 개념을 통해서 뭐야 여기까지 이제 다시 이제 1문단 가겠다는 거야. 1문단 투쟁과 연대 또 나왔지. 봐봐 나왔지. 1문단 용이잖니 이게 지금. 이거 뭐라고 하지 얘들아 이걸? 위 아래 연관 독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인식이다. 1번 제국 침략에 하면 직면에 그는 신국민 또 빡쳐야겠지. 왜 빡쳐야겠지 얘들아 이거? 그렇지 새로 나왔. 문단 바뀌 여기서 빨간색 써봐 빨간색 써봐라 얘들아. 빨간색 문단이 바뀌고 처음 언급되는 단어는 그 문단을 지배하는 단어예요. 반드시 채집해야 되는 거예요. 문단이 이렇게 바뀌고 처음 언급된 단어. 얘네 아까 처음 언급된 게 아니잖니 얘네들은. 근데 얘는 처음 언급됐지. 그럼 얘는 중요하다는 뜻인 거예요. 신국민이 왜 중요할까? 이 우리 조선이거든 이제. 조선 상고사에서 얘기했던 새로운 조선이란 뜻인 거야. 새로운 개념 제시하고 신국이 될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 그럼 신국민이 뭐냐? 상 보편성을 대하. 아 여기 있다 여기 나 위에 있던 거지 이거다. 위에다가 가져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주체의식이란 항성과 주택근에서 생긴 국가정신이란 변성을 갖춘 근대적 대화라는 거죠. 항성변성 어디서 나왔지? 항성변성은 아까 2문단 나왔지. 아까 2문단, 3문단에 나왔던 개념들을 다 갖고 내려오는 중이란다 이게 지금. 그럼 우리 뭐 해야 된다? 위, 아래, 연관독해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뜻인 거란다. 이거 선생님이 너희들 카톡에다가 보내줄 거란다. 올해 말고 내년에 또 듣고 해보라고. 이거 그대로 나한테 보내줄 거야 카톡으로다가. 알겠지요?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 반대. 동양주 처음 나왔죠? 반대. 동양주의는 비하인 일본이 일본 비하죠? 아가 돼요. 걔가 아가 된대. 동양 통합하는 길이래. 조선민족의 아예 생존이 위협받는 거죠. 일본은 속국됐다는 뜻인 거야 이게. 속국됐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동양주의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다음 식민지가 지배심한 동화된 세력이 증가되면서 일본의 동화된 건 뭐야 이거? 친일파가 많아졌다는 거야. 니네 아냐? 인촌 김성수라고 알아? 됐죠? 자 그다음 이거 친일파야. 아에게는 더욱 면이 이렇게 알을 했더니 아 친일파 안 하죠? 아더 세게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이에 그는 조선민족 아예 중심을 놓으면서 아예도 아를 조금 더 분화시키는 거야 이제. 일본의 동화된 아 속에 비하 이게 누구라는 거야 이게? 우리 속에 비하? 이게 친일파야. 일본이란 비하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하에 누가 이거? 친? 한파야 얘가.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알겠지? 민중은 비하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민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친일파를 제외한 거를 민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조선민족인 민족 내부의 압적 위선을 제거하면서 천재 민족생의 번영을 주체이자 제국주의 구성체제를 만드는 민족 연대를 통해 이거 누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연대를 통해 누군지 아니 이게? 그래서 이게 누굴까? 이게 비하 속의 알을 얘기하는 거야. 일본에서 우리나라 좋아하는 애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인 거야. 친한파와 연대하자는 뜻인 거야. 우리 쪽에서는 우리에서는 요 친일파를 빼버리고 일본에서는 일본의 친한파를 집어넣자는 뜻인 거야. 얘를 친일파 빼고 연대하자 이거야. 일본하고. 그래서 부단폭 효과가 됐다. 저 어때? 그래서 뭐야? 결국 뭐야? 신천은 연대했다 안 했다? 투쟁만한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다는 뜻인 거야. 아, 너무나 멋있는 거지. 문제 내가 안 풀게. 이 질문 내가 왜 해준지 알겠어? 마치겠습니다.